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조건이. 그러면 정확하게 역K자가 나오죠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로 드라이버만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. 자, 이제 드라이버 어드레스도 완벽해. 백스윙도 좋아. 나름 몸도 잘 쓴 것 같은데 꼭 공만 치면 스피드가 갑자기 확 느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클럽 헤드랑 내 오른쪽 어깨랑 굉장히 멀리 서로 멀어져야 돼요. 그래서 고무줄이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른쪽 어깨가 계속 뭔가 뒤에 있는 느낌이고, 왜 우리 그 한시 방향으로 던지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손이 던지는 게 아니고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, 오른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누르면 돼요. 자, 왼쪽으로 누르는데 이렇게 계속 중심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누르시면 안 돼요. 누른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올라간다는 거겠죠. 근데 올라가는데도 체중이 또 일로 오른쪽으로 오면 안 돼요. 맞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왼쪽으로 가되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 안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계속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느껴질 거예요. 오른쪽 어깨가 계속 뒤에 있어야 되니까 자꾸 멀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손바닥이 굉장히 몸에 가깝게 들어와야 이게 되는데? 이런 느낌을 들 거예요. 그리고 체중이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쭉 타고 올라올 겁니다. 이 발가락을 잘 보세요. 오른쪽 발가락이 지금 어때요? 발레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쭉 집어주는 거예요. 집으면 엉덩이 관략근에도 힘이 살짝 조여지는, 힘이 같이 들어옵니다.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몸을 자꾸 훈련하고 움직이는 거죠. 중심은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 어깨는 최대한 뒤에 머물러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조건이. 그러면 정확하게 역K자가 나오죠. 발레하듯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쭉 집어준다. 빵 집어주면 체중은 왼쪽에 있는데 우리 몸은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어퍼블로우의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 여기서 손이 아니고 헤드가 가는 거예요. 쭉 가다 보면 오른쪽 어깨 계속 뒤에 머물러 있으니까 헤드랑 내 몸이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오른쪽의 텐션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완전 펴지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? 이제 지나간 헤드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. 그러면 키가 커지는 느낌은 마무리가 되면서 이 엉덩이에 약간의 조임이 들어옵니다. 그 부분으로 우리 몸의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. 자, 오로지 난 드라이버만을 생각하고 싶다. 그러면 발레하듯 집어줘야 돼요. 양무릎이 지금은 다 펴져 있지만 나중에 연속적으로 칠 때는 구부러지면서 갑니다.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나가는 게 아니고 뒤에 머물러 있는다. 자, 이제 여기서 손이 팔이 나가면 무조건 따라와요. 그리고 머리까지 잡으면 이거 자체를 허리에 많이 부담이 가니까 여기서 헤드가 가는 거예요. 헤드가 가면 이 오른쪽 팔이 완전히 쭉 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자,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풀스윙을 들어갈 때는 자, 오른쪽 어깨가 계속 뒤에 있는 느낌을 주고 헤드가 지나간다, 헤드를 던져준다, 이런 생각을 과하게 설정해서 풀스윙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팔을 타겟 쪽으로 막 쭉 펴서 내가 팔을 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굉장히 내가 몸을 쓴 거에 비해서 이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.